방시영님하고 선생님하고 손성득 쌤하고 친했냐? 아, 그거 좀 중요하죠. 손성득 선생님하고는 그게 있어요. 접점이 되게 많아요. 근데 방 선생님하고는 진짜 이렇게 많이 못 만났어요.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손에 꼽을 거예요.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. 방 대표님을 만났던 그 날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날이 딱 하나 있는데 뭐 연습생도 엄청 많잖아요. 근데 연습생들도 뭐 그때 당시에 준비하던 팀들이 막 여러 개가 있었어요. 여자도 두 팀, 남자도 한두팀 이렇게 있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태영이랑 같이 이렇게 소속된 팀에 있었는데 저희는 약간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팀이었어요. 얘네 노래 잘 하는지 그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. 방 선생님께서. 근데 이제 그 팀원들 데리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. 거기 사무실에 올라가면은 그방 대표님 그 자리가 있어요. 자리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진짜 노래 못했어요. 진짜 제가 어느 수준으로 노래 못했냐면 헝클어진 머릿결 하지마 이 개새끼야! 아예 그냥 노래를 거의 배운 적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에 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연습하던 노래가 있긴 있었어요.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를 솔직히 잘못 부르니까 방시현 선생님이 아 그냥 지금 너 편한 노래, 너가 자신 있는 노래 하나 불러봐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 그럼 저 2AM 선배님들의 그이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진짜 편하게 불렀어요. 그러고 나서 뭐또 누구 친구들 듣고 막 이렇게 한 바퀴 싹다 듣고 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저는 약간 방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냐면은 위대한 탄생에서 엄청난 독설가로 유명했어요. 진짜 조금만 못해도 막 엄청 뭐라 하셨을 정도로 막 엄청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구나. 그래서 진짜 긴장을 안 그래도 회사 대표인데 그 긴장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막 아, 어떡하지? 아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노래를 했어요. 근데 딱제 차례 딱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지훈이 너는 일단 좋아. 일단 좋아가 무슨 말이야? 아 지훈이 너는 근데 내가 봤었을 때 품으로 들어온 것도 알고 있고 노래를 너가 막 엄청 잘하진 않는 거 알아. 근데 너는 목소리가 진짜 좋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하면은 너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. 딱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약간 그때 약간 좀 그걸 많이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. 아네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.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지 월말 평가 같은 거 있잖아요. 보통 선생님들은 되게 막 이렇게 매섭게 얘기를 하세요. 다른 프로듀서 분들은. 근데 이제 방 대표님은 진짜 그래도 좋은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. 모든 친구들한테. 저뿐만 아니라. 그게 약간 좀, 많이 달랐어요. 그,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랑 너무 달라가지고.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었죠. 그 다음에, 이제 손성득 선생님은